헌법재판소의 권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자, 위탄정쟁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다음에 헌법소원심판이죠. 자, 요 중에서 특히 까다로운 거,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다음에 헌법소원심판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들 할 때는 뭐, 문제를 다 풀어보라. 그 다음에 뭐, 부속법률 판례를 꼼꼼히 다 보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주진 않는데, 요 헌법재판소 쪽 부분은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부속법률 헌법, 헌재 판례도 다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개념들, 그 다음에, 소송법과 관련된 좀 어려운 난해한 개념들은 같이 제가 그림으로서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따라오세요. 먼저 위헌법률 심판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도표는 헌법재판 실무제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낸그 책이 있어요. 그 시중에도 팔아요. 3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권에 관여하는 기관은 두 군데죠.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청 절차는 법원이 관여하고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은 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서 뭐 사건 번호를 매겨 해서 서면 심리 원칙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종국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각하, 합헌 결정, 위헌 결정, 그다음에 이제 변형 결정이라고 있는데 종래에는 뭐 한정 합헌이니 한정 위헌이니 뭐 일부 위헌이니 막 그런 류의 결정이 많은데 최근에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률을 굉장히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위헌 선언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그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제 고 결정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최근에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 어떤 책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어떤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바로 어떤 법률을 직접적으로 저 법률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자의 어떤 입법 형성권을 일단 존중해 준다는 어떤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추상적 규범 통제는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 어떤 재판에서 소송 사건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에 있어서 거기서 위헌 법률 뭐 제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때 이제 그때서 비로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판단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해요. 그거의 반대말이 추상적 규범 통제인데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 요거를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볼게요. 그래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자,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과세 처분을 했어요. 자, 처분. 근데 이제 과세, 제가 이제 계속 말하죠. 이 과세 한 번씩 이렇게 딱 받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말도 안 되면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요 과세 처분이 이제 과하다거나 또뭐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뭐30% 이상이어서 너무 과하다거나 그래서 법원이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한이 처분이 좀 과하다 싶었는데 이 법률에 근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이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걸 위헌 법률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직권으로 위헌 법률 제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제 취소 소송 제기한 거를 그 이제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직권으로 이 법률을 다퉈 줄것 같지가 않으니까 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법원이 요걸 받아들여서 위헌 법률 재청을 하는 그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시면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갑의 위헌 법률 재청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위헌 재청을 하는 거예요. 위헌 재청 결정을. 그래서 요렇게 법원이 위헌 재 그러니까 당사자의 위헌 법률 재청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 법률 재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에 대해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뭐그 합헌인데 그 계속 저 일단 계속 적용인데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그게 이제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그래서 먼저 위헌 법률 심사의 대상 그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이제 민사소송하고 에서 법당물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 고게 그 행정소송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에서 그뭐 당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법당물 소송물이라든지 뭐 소외이익 이게 이제 같이 막그 연결돼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위헌 법률 심판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을 제가 따로 이렇게 그 목차를 잡아드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대상하고 재판의 전제성 그냥 이게 목차가 다예요.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잡아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 써줘야 될 경우는 이게 위헌 법률 심사의 대상성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요 목차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사의 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등. 자, 그다음에 시행 후 폐지된 법률, 또 예외적으로 폐지된 법률에 의한 법익 침해 상태가 재판 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2012년도에 판례가 바뀌었죠. 법률의 해석과 관련돼서 한정 위헌 청구는 종래에는 그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에 판례가 변경돼서 한정 위헌 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어요. 자, 중요해요. 그다음에 개별 헌법 조항은 법률이 아니죠. 그다음에 어떤 헌법 조항이 그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다른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이거를 다른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위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 이념상으로는 뭐 효력상의 차등이 있을지 몰라도 그 효력 그 실질적으로 그 다른 헌법 조문을 그 위헌이라고 선언할 만큼 그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헌법조항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관습법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이건 헌재예요. 헌재 헌법재판소. 근데 비교해서 보셔야 될게 대법원은 관습법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요건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495페이지고 다른 교재 보시는 분들은 2009년 5월 28일 2007 카기 134 요거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입법 부작위.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진정 입법 부작위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진정 입법 부작위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헌 재청의 대상이 될수 없고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어떻게 해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개념부터 아시면 돼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이 일단 제정이 됐는데 불완전, 불충분하게 만들어진 경우를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 법률뿐만 아니라 긴급 명령이나 조약 등 형식적 의미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들도 포함된다.
그다음에 폐지된 법률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단정할 수 없죠. 이게 그 폐지된 법률의 법익 침해 상태가 재판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 위헌 법률 심판에서 이게 그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대상성,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이거 왜 그래요? 아까 보셨잖아. 구체적 규범 통제이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그러니까 소송에서 다퉈야 돼. 그 위헌법률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거. 추상적 규범 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재판이라 하면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재판자가 붙으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판결, 결정, 명령 등그 형식 여하,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 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 불문, 신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는 종국 재판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하는 중간 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그래서 적법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재판이라 함은 판결, 결정, 명령들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불문하고 신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지 않은 중간 재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라 재판자 붙으면 다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제성. 자, 여기부터 중요하죠. 자, 위헌법률 심판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과 재판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그래서 개적다로 보통 이거를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때 추상적 규범 통제가 인정되지 않은 험자가 바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어떤 행정처 행한 처분을 법원에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요게 이제 재판인 경우죠. 재판과 관련돼서 아까 뭐랬어요? 소송 계속 중, 취소 소송 중에 적, 이 법률이 이 재판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헌재가 이 법률의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따라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 법률 심판이 요구된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인 사건의 법원에 계속 중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 취소 소송에서 재판관이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 그 재판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재판의 주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나오면 이거는 그대로 박아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의미를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요 결론이나 주문, 결론에 이르는 이유, 재판의 특히 동그라미에서 뭐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뭔지. 그다음에 자 구체적 사건을 법원에 계속 중일 때는 자 헌법재판소법 41조 소정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사건에서는 위헌 재청 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위헌 재청 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 그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에 의하면은 법원에서 위헌법률 재청을 하면은 요 재판은 정지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 그러기 때문에 42조 1항에 의해서 법원이 소송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위헌 재청 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구체적 사건이 요게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요건을 요구해야지 여기서 뭐 다른 내용이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요 위헌 법률 제청하고 나서 헌재가 위헌 결정 이제 합헌 결정이 내리려고 할 때 그 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소취하를 했다면 소송 계속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소취하를 하게 되면 이제 소각하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소송 계속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위헌 제청 결정 그러니까 위헌 제청을 할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할 때까지 이 소송 계속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구별되는 게 자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이 있어요. 68조 2항의 헌법 소원도 본질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아까 41조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하고 이제 구별을 그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법률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과세청을 해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다툰 거예요. 법원에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요 과세처분이 요 법률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취소 소송을 기각할 것 같아가지고 요 사람이 그다음에 직권으로 위헌 법률 제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 저 법률을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해 주세요 했는데 안 받아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그러면 68조 2항의 이 기각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41조에 의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경우 요게 기각 결정을 해줘서 제청 신청을 기각 결정해서 68조 2항의 헌법 소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요 두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위헌 법률 제청 신청 위헌 법률 제청을 하면은 요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42조 1항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에 의해서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면은 이 재판이 정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확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 확정되고 나면 68조 2항에 의해서 이제 헌법 소원에서 여기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제 결정을 해서 특히 위헌이라고 하면은 확정된 그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75조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요렇게 그러니까 41조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의 그 흘러가는 구조 절차 그 다음 68조 2항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1조 소송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는 위헌 제청 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요해야 한다는 뜻이고 근데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 제가 설명드렸죠? 당의 소송사건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위헌 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당의 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이제 요게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건데 68조의 2항에 따른 헌법 소원의 경우는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 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 재판소법 75조 7항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된다. 근데 간접 적용되는 법률의 경우는 어때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예를 들어 갑조항이 직접 적용되고 을조항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둘 갑조항과 을조항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고 그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직접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그 조항에 대해서 전제성을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아니,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양기법상의 내적 관련이 있고 뭐 불가분적 관계 있을 때는 재판의 전제성 인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이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않더라도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이 관련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는 경우,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과 달라지는 경우는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결론에 이른 이유, 재판의 결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유. 근데 이제 까다로운 게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시는데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구속영장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에 좌우가 되는가? 아니면 검사의 구형에 의존되는가와 같이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에 관한 법률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전제성이 인정된다. 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판례, 직접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교재는 498페이지에 나 있는 사안이에요. 형사소송법 331조 단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인데, 먼저 본문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잘 보세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 대체로 이제 그 감옥에 안 살게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주로 이 선고된 때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인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상태에 있는데 무죄라든지 면소라든지 형의 면제 이런 류의 판결이 선고될 때는 그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어서 바로 석방을 해줘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때 단서가 뭐가 있었냐면 단 331조 단서는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 사안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과 관계된 사건이었어요. 그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하는 취지의 의견 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죄를 선고 판결을 선고를 하더라도 그 검사로부터 예를 들어 뭐 10년 이상의 징역의 어떤 그 구형을 만약에 했었더라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는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뭐 항소를 하거나 이러면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여기서 본문 규정이 있어 이제 그 구속 여부가 이 판 어떤 이제 판사의 어떤 그 거기에 달려 있어야죠. 어떻게 검사의 구형에 이게 따르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요 조항을 다툰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세요. 331조 단서 규정이 만약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요게 없어지고 요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무죄 판결을 했을 때 구속영장 효력을 잃어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31조 단서가 만약에 합헌이라면은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만약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어디 이제 가둬둬야 되는 거예요. 구치소나 이런데. 거기 갇혀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331조 단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형사 판결의 주문 성립과 내용 자체 직접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무죄야. 일단 무죄야. 이거든. 근데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느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위 규정이 위헌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면 이법 331조 본문 규정에 적용돼서 재청 법원이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재판의 효력을 가지게 돼서 그냥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합헌으로 선언되면은 검사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구형에 있는 위피고 사건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판결만으로는 구속영장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331조 단서 규정 위헌 여부는 그 재판의 밀접 불가결한 실제 효력이 달라진 구속영장 효력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이 경우에는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돼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이거는 까다롭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른 이유. 근데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까 그 판례와 같이 그렇게 그 주문은 달라지지 않지만 재판의 뭐 구성용 그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례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판단 이것도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죠. 법률이 재판에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재청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 자, 법원이 위헌 법률을 재청할지 말지 요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원칙이지만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요. 갖추었는지 여부는 되도록이면 재청 법원의 견해를 존중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전제성이나 법률 견해가 명백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